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자, 오늘은 무슨 컨텐츠예요? 브랜드 대 노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 알죠? 사실 브랜드 값을 빼고 그런 광고 값 다 빼고 그쵸, 싸게 싼 가격에 가성비 대비 좀 맛있는 것들 아닌가요? 노브랜드가 싸잖아요. 네. 싸면 싼 값을 한다. 오, 브랜드로 가야죠. 노브랜드도 생각보다 질이 괜찮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저는 하여튼 노브랜드는 싼 맛에 쓰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누가 브랜드를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할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진행하는 김정동 집.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을 정하나요? 오늘의 게임은 네. 음식 맞추기. 확대된 사진 보고 음식 맞추기죠? 그쵸? 정답! 경기도. 토스트. 땡. 정답. 피자. 땡. 곱창. 땡. 자, 이게 퓨전 음식이에요? 아니면 단품이에요? 김치찌개. 정답. 와, 한식인 걸 말하고 다 말하면 어떡해요? 너, 나 딱 보고 왔어. 두부, 파, 고기. 아, 이게 퓨전도 있어요? 퓨전이에요. 아니, 섞은 게 퓨전이죠, 김치찌개가. 경기도 피셜 김치찌개는 퓨전 요리다. 퓨전이지. 네, 이렇게 하러 가겠습니다. 1대0. 정답. 순대. 정답. 아, 쉽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전 단품 전문이라니까요. 순대도 퓨전 요리야. 안에 당면 들어가고 당근 들어가고. 그러네. 갈비찜? 땡. 닭발. 땡. 닭갈비. 땡. 어? 힌트. 땡땡. 네. 아, 열중샷. 고추 땡땡. 찜닭! 정답! 거기서 승! 자,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노 브랜드보다 브랜드가 낫죠? 브랜드. 저는 노 브랜드. 자,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뭐예요? 뭐 노 브랜드예요? 노 브랜드. 자, 그래서 가격을 한번 알려드리면 네. 네? 와, 이게? 진짜 싸다. 이 떡볶이는 15,000원. 약 4.5배가 차이 나요. 오메이. 4.5배가 차이 나는 만큼. 아, 그러니까 얘는 3,000원씩만 먹는 거예요? 네.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같은 가격에 노브랜드는 이만큼, 브랜드는 이만큼. 4.5배 차이 나요. 너무 근데 뻘겋다. 어, 뻘겋고. 혹시 캡사이신 10바퀴 돌리신 거예요? 네.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조금 매운데 딱딱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 쫄깃쫄깃해요. 떡꼬치 떡 같은 느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을 정도로 매워요. 오떡. 정리하자면 떡볶이는 브랜드가 난 것 같다. 노브랜드는 좀 간식 느낌이다.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칠리 새우, 깐초새우. 와우! 동화로 깐초새우는 25,000원이에요. 칠리 새우 2,280원. 6,000원씩? 약 4배입니다. 일단 바닥에 떨어진 건 버린 거니까 제가 먹을게요. 아, 바닥에 떨어진 건 제가 제 화분을 딱 들었거든요? 가성비가 비슷해! 비주얼만 봤을 때도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보인다. 그 약간 튀김이 부들부들한 튀김 느낌이잖아. 새콤한 느낌이지. 무슨 느낌인지 딱 봐, 안 봐도 알 것 같아. 완전 그거 같아. 양념치킨. 일단 튀김 오지 바삭바삭한 맛이 한 개도 없어요. 이거 봐요. 제가 새우 보여드릴게요. 새우 보여드릴게요. 새우 비교, 새우 비교. 여러분 사이즈 차이가 완전 거품이 됐어요. 탱글탱글한 거 보이시죠? 깐쇼새우는 노브랜드가 엄청 저는 안주로도 좋고 애들 반찬으로도 좋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깐쇼새우는 잘하는 중국집을 가거나 노브랜드로 가세요. 다음 음식 주세요. 피자? 아, 내 거 피자 또 다 뜯기게 생겼다 딱 이거 보니까. 어, 노브랜드에 햄버거도 있어요?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 11,300원짜리에요. 불고기 피자고요. 1,930원. 여섯 조각이니까 한 조각 6분의 1 주면 되겠네. 그래도 한 조각 6분의 1 좀 그래서 한 조각만. 좀 그래서 한 조각만. 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어도 욕 먹을 바에는. 안 죽어 욕 먹겠다. 버거는 안 해도 되죠. 버거도 네. 브랜드를 따져봤을 때. 아니 너무 짧다. 에이. 맛있게 드세요. 자, 저는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와, 뭐야? 비주얼 괜찮다. 야채가 생각보다 실해요. 안에 그러게, 실하네. 이게 얼마라고요? 3,500원? 3,500원. 야, 마음씨 좋댔다 이제. 장 차이가 이만큼 나요. 같은 가격이면 이 정도 차이 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걸 조금 먹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아, 뭐야, 쳤잖아! 한 입만! 오케이! 자, 잠깐만. 한 입만! 오케이! 요걸 한 입만 씁니다, 제가. 생각했다. 오케이!
그걸 왜? 야 오. 입에다 넣고 오른쪽에다 줬다가 쓱 넣는 게 어딨어? 자 노브랜드의 시그니처 버거 리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못 먹어본 맛이에요. 좀 외국 버거 같아. 쉑쉑 버거 있죠? 그런 맛이야. 약간 수제 햄버거 느낌? 맛있네. 햄버거보다? 3,980원인 건 알겠는데 안 잘라줘요? 가위값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와 이거 도우가 엄청 쫄깃하다. 이런 빵을 뭐라 그러지? 쪽띠야. 두꺼운 쪽띠야 같아. 엄청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해 빵. 솔직히 맛은 없어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와우. 브랜드 감자칩이고요. 와우. 브랜드 치즈케이크. 오 예. 또 브랜드 치즈케이크. 이거 시거는 35,000원. 제열식 치즈크림 케이크는 1,980원으로 3.5배 차이입니다. 조심스. 3분의 1 줘야죠. 그러네. 아 근데 확실히 저게 더 고급져 보인다. 파운드 케이크 같아 약간. 근데 투썸에서는 저게 짱이야. 딸기 케이크 5죠. 여자친구 기념일 때 투썸이면 그 정도 해. 인스타에 올릴 것 같아. 더럽게 맛없다. 제가 치즈를 안 좋아해요. 이건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한번 먹어보죠. 제가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 입 줘볼게요. 아 입에 넣은 거야겠다.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 야 니도 이걸 먹어봐. 그냥 맛이 똑같다는 걸 넌 느낄 거야. 똑같지? 아니? 좀 이거는 꽃손내가 좀 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케이스가 이건 노란색이고 이건 검은색이라서 그냥 그렇게 느낀 거야. 아니라니까 맛의 손해가 있다니까요. 원료대사 아니라니까. 여자친구 생일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사야 돼. 자기야 생일 축하해. 바로 케이크 맞아요. 이거 이만큼을 살 바엔 난 이걸 먹는다. 이렇게 오늘 브랜드 대 노브랜드를 해봤는데 브랜드가 가격에 비해서 맛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노브랜드가 가성비가 좀 좋은 경우가 많았다. 자 그럼 전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극장 앞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